대학 직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학은 원래가 유교에서 사서삼경 가운데 하나인 유교 철학을 총 정리한 유교의 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대학에다가 엮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전번에 선전 하는 그 전단에 게재했듯이 이 대학의 교재는 종래에 우리 2조 500년 동안이나 또한 다른 중국이나 기타 일본이나 동양 각국 또한 다른 나라에까지 대학 교재를 주로 이제 다른 학자들의 정자나 추자나 기타 광양명이나 기회의 모든 우수한 학자들의 주석서를 가지고 교재를 써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강의를 해 올릴 교재는 사실 전무후무한 교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을 좀 설명을 약간 드리고 오늘은 그 대학 강의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서론을 밝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학 직지나 또는 대학 강목 결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붙어서 처음 시작해가지고 강의를 올리겠는데 이 책이야말로 없는 책입니다. 잘 보기가 드문 희귀본이라요. 여기서 여러분이 보시는 대학 직지와 대학 강목 결의는 사고전세에도 없습니다. 또한 도서관에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또 각 서점에도 이 책은 없습니다. 그 대신 이 책을 참 구하기가 어려운 책인데 대만에서 어떤 친구가 이걸 것이 저 미국 사람이 하버드 대학에서 이렇게 어떻게 구해가지고 나에게 입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원래 글씨가 작은 것을 거기서 아마 영인을 했던가는 몰라도 글씨가 작은 것을 확대를 넘어 확대를 하다 보니까 글씨가 좀 보기가 좀 안 좋습니다. 어느 하는 그런 것이 좀 유감은 유감인데 그러나 내용만은 좌관 희귀본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을 지옥대사와 감산대사 두 대사께서 해석하신 그러한 교재입니다. 그러면 감산대사는 명나라 때 바로 우리나라에 비하면 선조 때 그러니까 임진 왜난 그 무렵에 명나라의 가장 3대 고승 중의 1인자입니다. 감산대사가 대학 강목 결의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감산대사의 제자인 지욱대사께서 제자의 제자지요. 그러니까 감산대사의 손자 제자라고 하면 맞습니다. 감산대사 제자의 제자이신 지욱대사가 대학 직지를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은 유교 철학인데 여기서 지욱대사나 감산대사가 해석하신 내용은 완전히 불교에서도 최고 상승 철학, 불교에서도 가장 차원 높은 일승 불교의 차원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래의 주자나 정자나 왕양명의 해석보다는 각도를 달리했죠. 그래서 여기를 읽어보시면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대학에 대한 본면목을 제대로 아주 이 광명을
만천하에 빛냈던 그러한 교재가 바로 대학 직지와 대학 강목 결입니다. 그런데 먼저 대학 직지에 의해서 먼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학이라는 것은 원래 중국에서는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재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에서 대학에서 대학의 과정을 이수하지요. 그와 같이 대학에서 대학이라는 것을 가르쳤죠. 그렇게 해서 그 학교 이름도 대학이라 하고 책 이름도 대학이라고 하지요. 어떤 경우는 태학이라도 합니다. 태자로도. 그런데 그 대학 자체가 공자의 그 친법을 공자의 제자 징자, 징자의 제자인 자사가 지었다고 합니다. 자사란 분이 공자의 손자죠. 공자와 비슷한 공자만은 조금 못해도 공자의 손자. 그러니까 공자의 손자 자사가 지은 겁니다. 원래 대학 교재 원본은 자사의 손에 엮어진 겁니다. 그런데 유교의 그야말로 여러 가지 유교에서 말하는 모든 그 도의 집합체로서 여러 가지 그 유교 철학을 체계적으로 밝힌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옥대사가 해석을 붙인 것을 직지라고 그랬습니다. 직지란 말은 바로 가르친다. 그러니까 둘러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직접적으로 직절 명료하게 그야말로 가장 빠른 길로 쉽게 또는 그 직통을 곧게 가르친다 해서 직지입니다. 불교에서는 직지란 말을 많이 쓰지요. 달을 가르치는 손꾸락이 달이 저기 있으면 바로 이렇게 가르쳐야지 달은 여기 있는데 이쪽으로 가르친다면 직지가 될 수가 없죠. 바로 달이 있는 그 자체를 똑바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직지입니다. 그렇다면 우주만법의 본체가 뭐냐? 우주만법의 본체가 바로 마음이거든. 그 마음을 바로 가르치는 그 방법을 직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김천에 가면 직지사란 절이 있죠. 달마 선법을 수행하는 그 종풍을 직지풍이라고 합니다. 바로 가르친다. 직지사는 바로 달마의 선법을 계승한 그러한 절로서 바로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지라는 의미를 따가지고 지국대사는 직지라고 말을 했습니다. 직지. 그런데 그에 앞서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서론적인 것을 간단히 좀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대학 하면 유교 경전인데 여기서 강의를 하느냐 하는 그런 의문도 혹시 생길 겁니다. 그러나 유교와 불교와 모든 종교를 떠나서 이 대학이라는 것은 참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떠나서 필요하니까 옛날 고승들이 이렇게 대학 직지니 대학 강목 결이니 자기 종교가 아닌데 불교인이 유교 것을 해석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의 강의도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사람이라 하선 만물의 영장이죠. 그러니까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다른 동물이나 다른 귀신이나 모든 여러 가지 그런 세계의 생명체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사람보다 가장 뛰어난 존재는 보기가 힘듭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금수와 동물과 축생 따위, 귀신 따위 그러한 지식으로서는 도저히 이 대학이 뭔지 또한 어떤 철학이 뭔지 과학이 뭔지 그런 엿보기가 어렵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라 해서 그저 유목구비나 오장육부만 갖추었다 해서 인간의 구실을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반드시 이런 대학 과정 같은 학문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만물의 영장인 그러한 도리를 발휘해야만 비로소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성현들은 이런 대학이고 중용이고 다른 기타 불교에서는 능엄경이고 하엄경이고 금강경이고 그러한 그 어떤 경학을 경법을 우리에게 전수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흔히 그냥 소홀히 여깁니다. 대학이라고 하니까 옛날 캐캐묵은 공자, 맹자의 사상을 지금 20세기 문명이 발달된 이 시점에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천지 억만고가 변한다 해도 이 법만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인간이 꼭 알아야 할 그러한 도리요 알아야 할 법이기 때문에 옛날 성현들이 이러한 그 가르침을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대학 직지도 거기에 입각해서 이 해석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처음 이것을 들으신 분은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불교의 가장 그 심오한 불교 철학 중에 최고 철학을 가지고서 이 대학을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속담에 돼지 눈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돼지로 보이고 부처 눈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부처로 보인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옥대사는 부처 눈으로서 대학을 보니까 이 법문이 다 불교 법문이라 해요. 유교의 학자들이 유교의 성인이 썼다 해도 불교적 차원에서 보면은 불교 아닌 게 없어요. 불법 아닌 게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학을 불교식으로 불교적인 성약 중에 최고 성약인 차원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독파하시면은 불교도 잘 알고 유교도 잘 알고 동양 철학도 잘 알 수 있고 우리 인간의 근본 원리를 순수 이성 그 마음의 본체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공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사는 것만이 인간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먹고 사는 거야 모든 동물도 다 할 수 있지만은 그보다 문화적인 또한 학문적인 또한 그 도덕적인 그런 것이 있어야만 오직 인간으로서 인간의 최대 그 이성을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의미에서 이 대학 직지의 이 공부는 참으로 필요할 겁니다. 대학 직지 고번, 이 고번이라 했죠. 하다 보면 또 설명이 나오니까 그냥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열흘 동안에 이걸 다 할 수 있을런지가 문제라요. 그러니까 서론을 줄이고 지금 본론에 들어가서 대학 직지라는 제목부터 이제 해석하고 이 고번이라고 나와 있죠. 옛날 고번에 옛날 본에
의지했다. 대학을 고본과 신본이 있는데 여기 지금 지옥대사나 모든 그 감산대사 같은 분들이 해석하는 고번호 대학에서 대학에 입각해서 해석을 한 겁니다. 신번호 대학이라는 것은 누가 한 거냐면은 정희천 또는 주효양 호가 괴암입니다. 이름은 이자죠. 희자 정인천은 이름이 이자고 성이 정씨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송나라 때 송나라 소위 성리학 정주학파라고 하죠. 우리 유교 2조 500년 동안 그 정자 주자의 학설을 2조 500년 유교를 국교로 해가지고 그 교재를 전부 다 정자 주자 것을 가지고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정자 주자가 대학이 잘못되었다고 해가지고 새로 순서를 바꿔놨습니다. 그게 이제 신본이라요. 옛날 고본이라고 한 것은 옛날 애기에 나오는데 애기 책에 나옵니다. 애기에 이 대학하고 중용이 나오는데 대학 중용은 육아의 경전 중에 참 중요한 경전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말이 나오지요. 애기에 나온 것을 발출을 해가지고 대학과 중용을 별도로 별행본으로 세상에 유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고본은 옛날 그대로고 고본 대학을 새로 정리해가지고 순서를 바꿔놓은 것이 신본 대학, 지금 현재 시중의 대학 책들은 전부 다 신본 대학입니다. 순서를 바꿔놓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옛날 책은 그대로 전통적인 대학 그대로 전해진 겁니다. 얘기책에 나와 있는 그 대학입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얘기책에는 또 빼버렸습니다. 대학과 중용을 빼버리고 주자 해석 그대로 보면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얘기에는 30일, 40일 아마 40일 그 정도 나올 겁니다. 여기 나올 건데. 저기 저 2페이지에 보세요. 2페이지 첫째 줄에 2페이지 첫째 줄에 보면은 2페이지 1페이지 제일 끝줄에 자사가 나오죠. 자자하고 사자가 자사가 먼저 중용을 지을 때 지을 적에 지은 후에 말이죠. 대례라는 것은 대시의 얘기책을 말합니다. 대례에 그걸 중용은 제31편에다가 나열해 두었습니다. 또 자사가 뒤에 대학을 지음에 대례에서 대례는 내나 대덕대성 그 대시
대덕이란 사람하고 대생이란 형제간이 그분이 이제 얘기를 지었는데 그 대례에서 42편에 나열해서 만들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밑에 토가 좀 잘못되었구만요. 소위로 장수의 제 맹명덕은 맹명덕이 승전 장말하야 장말의 의토를 타세요. 장말의 여회명덕이 언이라. 여회명덕은 중용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제 맹명덕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에 나온 말입니다. 토가 좀 잘못됐죠? 그러니까 대학에서 말한 고번이 42편, 애기의 42편에 해당되는 그 책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애기편에 애기책에 애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5경 가운데 애기가 있죠. 7경, 서경, 주역, 춘추, 애기. 애기가 제일 마지막입니다. 5경 가운데 제일 마지막 책이 애기인데 애기 제40편에 해당되는 경전이 바로 대학입니다. 이게 바로 대학이라요. 거기에 나온 것을 주자 정자가 순서를 바꿔놨어요. 그걸 칠본대학이라고 하고 지금 왕양명이나 또는 것이 저 지국대사나 감산대사 그런 분들은 주로 이제 고번에 거기에서 옛날 대학 그대로 거기에 순서를 바꾸지 않고 전통적인 대학 그대로에 의지했다 해서 고번에 의지한다고 가로로 이렇게 작은 글씨로 쓴 겁니다. 고 땅의 우익도인 우익호입니다. 우익도인 지옥대사 지옥이 이름이라요. 지옥이 이 대학 직지를 서술했단 말이고 양복자 강겸이라는 사람이 거다 보주를 했다. 성이 강씨죠. 양복자는 호입니다.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나 이제 그걸 한번 읽을 필요는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에 대한 것을 지국대사가 지금 해석을 합니다. 지국대사는 대단한 분입니다. 지국대사만은 대사도 별로 없고 승속을 방문하고 지국대사만치 잘 도를 잘 아는 분도 그렇게 흔치를 안 합니다. 지국대사는 명나라 시대 3대 고승 중의 제3인자입니다. 왜 제3인자라고 했냐면 제1을 감산대사로 쳐야 되니까요. 감자입니다. 일어날 감자. 감산대사는 지금 중국 남아사에 가면은 그 육신이 썩지 않고 그대로 계십니다. 그렇게 도가 높으신 스님이고 그분이 대학 중용할 것 없이 장자 남아경, 노자 도덕경 또한 불교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전을 참 해석을 잘 했습니다. 대단히 도가 높은 스님이라요.
첫째는 감산대사 하면은 제2는 누구냐면은 연기대사. 제3이 지국대사입니다. 3대 고승하면은 중국 명나라 때 이 세 분을 능가할 뿐이 없습니다. 가장 도가 높죠. 우리나라의 서산대사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서산대사보다 도래어 나은 분들이죠. 사실은 서산대사하고 막상막하 될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의 원효대사 또 보조국사 서산대사, 신라 때는 원효대사하고 고려 때는 보조국사하고 이조 때는 그래도 서산대사를 꼽을 수가 있죠. 그런 분하고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도가 높은 스님입니다. 그래서 지국대사가 그렇게 대학 직지를 썼습니다. 지금 대자는 당체로 등명이요 상변으로 유유니 대라고 하는 것은 당체로 이름을 얻은 것이다. 또한 상과 변으로 뜻이 된 것이다. 대학이라는 그 대자부터 설명합니다. 큰 것이 대죠. 빠라는 거. 요즘에 뭐 빠르고 아주 신속한 것도 마하라고 하지요. 마하란 말은 범어의 그 마하가 우리말로는 대라고 번역합니다. 대라고 하는 것은 당체로 명칭이 된 거라. 당체란 말은 마음의 자체를 당체라고 합니다. 마음 자체를 대라고 한단 말. 마음을 여서 대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은 바로 대인의 학이다. 대학이 바로 침학입니다. 침학이라요. 대학은 바로 침학이라요. 그러니까 대학 공부 하다가 견성합니다. 복개체요. 마음 공부이기 때문에 침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학을 제대로 잘 독파해 보면 공자의 그 침법을, 공자가 깨달은 도 마음을, 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침학이기 때문에 대인의 학으로서 자체와 상변으로 의미가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당체라고 하는 것은 자체를 가리킵니다. 마음의 자체를 가지고 대라고 하는 명칭을 얻게 되었다 말이죠. 이 말은 열반경에 있는 말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또는 항상함과 두루함, 상과 변, 항상하고 두루하다는 그런 것으로 의미가 된 것이다 하는 것이니까 대라는 그것은 마음의 침대는 바로 항상하고 투루하다 말이죠. 그러니 그것이 바로 뭐냐, 곧 오인의 현전 일념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오인이란 말은 우리들이죠. 우리 사람들의 현전이란 말은 현재 한 생각 그 마음자리를 가리켜서 그것을 대라고 말한 것이다 말이죠. 그런 것을 설명하니까, 그렇게 설명하니까 직지죠. 바로 마음을 찔러서 가르친 거죠. 빙빙 돌아가면 안 됩니다. 3000포로 빠지면 안 되고 바로 직통으로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 방법이 바로
직지입니다. 열반경에 그런 말을 하셨죠. 부처님께서 항상 하고 두루하다. 어느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어떤 때나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 것을 항상 하다고 합니다. 동서고금을 방문하고 그 마음자리는 수말년 전이나 수말년 후나 또는 먼 몇 마리 밖에나 몇 마리 안에나 동서고금을 방문하고 그 자리는 항상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이나 어느 곳에나 그 마음자리는 천진만물에 투루해 있거든요. 그 마음자리가. 그래서 그걸 상견이라고 말합니다. 항상 하고 두루하다 그 말이죠. 마음 밖에는 다시 한 물건도 가히 얻을 수도 없으며 가히 대대가 없기 때문에 한 물건도 얻을 수가 없단 말은 심해 무물이라 마음 밖에는 물질도 없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본래 무일물도 있지만은 그러나 마음 밖에는 한 물건도 없다 그 말은 일체가 유심조요. 천진만물이 마음으로 되었거든요. 하나님도 마음으로 되었고 부처님도 마음으로 되었고 예수나 공자도 다 마음으로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 물건도 마음 밖에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없다 그 말이죠. 그렇게 보면은 마음이라는 그 자체가 정말 위대하죠. 그래서 위대하다고 해서 대라고 한 거예요. 마음보다 더 위대한 것이 없습니다. 형체는 없고 볼 수는 없어도 그 마음이 천진만물 온갖 삼라만상 우주만유를 다 창조한 창조주거든. 창조주도 이 마음에서 나온 그림자요. 그래서 마음 밖에는 다시 한 물건도 가히 얻을 수가 없으며 마음을 가히 상대해서 기다릴 수가 없다. 대대란 말은 상대할 수가 없다. 비대할 수가 없다. 비등할 만한 게 견줄 만한 게 없단 말이죠. 대대란 말은 상대해서 견주는 겁니다. 마음과 비길 만한 절대적인 존재지 상대가 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아독존이죠. 이 말씀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맨 처음에 인간 세상에 탄생하시면서 외친 말씀이라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 천상천하의 나라고 하는 그 존재가 그보다 더 높은 게 없어요. 제일 최고 높은 자리죠. 그러니까 비교할 수도 없고 짝할 수도 없고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자리야말로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으니 참 굉장히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개개가 낱낱이 다 부처요, 낱낱이 다 위대한 존재들이라요. 이러한 그 법문을 유교 대학 해석에는 그런 법문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자, 주자, 광양명이 해석한 대학이 아니고 뭐 상승 철학은 뭐라고 말한 것이 바로 그 말이라요. 그렇게 대학의 범주가 굉장히 말할 수도 없는 위대한 차원에서 그렇게 대학을 서술했고 또 그렇게 대학을 해석한 거라는 그런 의미에서 직지라고 지금 말한 겁니다. 그러므로 당체라고 이름한다. 당자는 당신, 당자 또는 당인 그러한 당자와 같은 겁니다. 그 자체를 당체라고 하죠. 마음의 당체. 마음의 당체가 뭐냐? 대라고 하죠. 대. 마음의 당체를 대라고 말합니다. 이걸 대라고 그래요. 기신론에서는 이걸 산대라고 말합니다. 체대, 상대, 요웅대. 이 세상에 제일 큰 존재가
뭡니까? 위대한 게. 그것을 물질적으로는 제일 큰 것이 이런 겁니다. 이걸 보통 5대라고 가지요. 그 전에 저 5대양 사건도 있는데 그건 5대양이지만 이건 5대입니다. 다섯 가지 가장 물질적으로서 물질계에서는 이보다 더 큰 게 없잖아요. 땅덩어리나 태양계나 바다 것이 이제 물이나 불, 불이나 태양계입니다. 이 우주 공간에 전기 같은 거 다 전자 같은 거 다 화에 속하거든. 바람, 태풍 같은 그런 바람만 바람이 아니라 우주 인력이 다 풍됩니다. 엄청나게 큰 거죠. 이것보다 이것이 더 크고 더 큽니다. 육지보다는 물이 더 많지 않아요? 또 불이 있다 없다 해도 더 큰 거예요. 형체가 수시로 변하죠. 불이 켜질 때는 나타나 보이지만 꺼져버리면 없는 것 같아도 더 큰 거예요. 바람도 더 크고 허공은 더 크지요. 엄청나게 천진만물 우주만유가 다 허공 속에 있잖아요. 이것까지 하면은 7대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까지 다 말해가지고 7대라고 가지요. 5대까지 다 해서 7가지 큰 거. 이게 다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귀신론에서는 그걸 간단하게 세 가지로 줄여서 말한 거예요. 마음의 당체, 마음의 본체를 체대라 했고, 마음의 덕상, 마음의 그 모양을 상대라고 한 겁니다. 마음은 위대한 부처님과 성인과 똑같은 우리 중생이라도 본래의 덕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상대입니다. 용대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덕상을 가지고서 온갖 좋은 착한 일도 할 수 있고 보람 있는 온갖 그 작용을 할 수 있는 구제를 하거나 중생을 제도하거나 하는 게 다 용대거든요. 그래서 그 작용, 분필도 세 가지가 다 있죠. 분필 자체는 백분이면 백분은 최대가 되고 분필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길쭉한 것은 상대가 되고 글씨 쓰는 것은 용대죠. 그와 같이 마음도 이 세 가지 위대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최대 상대 용대를 말합니다. 최대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한 당체라요. 이것만 깨우쳐도 다 그냥 성인되고 다 부처되고 단박에 견성하는 도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상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덕상, 마음의 덕상을 상대로 합니다. 이건 마음의 본체죠. 이건 마음의 원래 가지고 있는 덕상이고 이건 마음의 좋은 작용이라 선용이라 마음을 잘 써야 됩니다. 마음을 잘못 쓰면 용대가 발살되어 버려요. 마음을 잘 쓰는 것이 성인이요 부처거든. 좋은 용이라요. 성선설이 맹자의 성선설은 그래서 가치가 있고 순자의 성악설은 그래서 가치가 없잖아요. 순자는 유교계에서 별로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성악설을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3대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당체입니다. 대자의 뜻이라요.